선봉의 선율이 물결치는 시간 특선 라이브 지코 노래나 일단 틀어 돌아온 천재 아티스트 지코. 야, 일단 틀어 이게 지코 씨 노래인데 그걸 전혀 무시하고 그렇죠 대본대로 가주셨어요. 노래 틀어 일단 틀어 일단 틀어 네 지코 노래 틀어 네 저는 그냥 몬스터고요. 네 이게 뭐야 잠깐만 아니 주원 씨 갔는데 왜 자꾸 또 아니 예 이분들은 아, 뷰티풀 몬스터입니다. 스테이시 스테이시 아 어서 오세요. 아, 자 먼저 쇼다논 분들에게 한번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코 씨 먼저. 안녕하세요. 네, 2년 만에 그 4집 미니 앨범 그로네스 키드 괴짜로 돌아온 지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지코. 아, 네. 멋있다. 예, 예. 우리 괴짜 아티스트. 네. 스테이시도. 네, 저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시입니다. 아, 이 팀 인사가 없네요. 이 그냥 이렇게. 네, 네 맞아요. 뭐, 아니 또 어? 뭐, 원래 있잖아. 하이 HI 뭐 이런 거라도. 투도 치도 뭐 원래 있는데 안녕하세요 스테이시입니다. 네. 요즘은 이렇게 그냥 쿨하게 하는 게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개인 인사 한 번씩 각자 한 번씩.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리더 수민입니다. 수민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아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세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시은입니다. 야, 일단 먼저 지코 씨랑 얘기를 좀 해보면 네네. 지코 씨가 지금 군대 갔다 와서 소집해제 한 지가 이제 세 달 좀 돼가는 것 같아요. 네. 뭐 했어요? 세 달. 네? 세 달? 앨범 네. 준비만 계속? 아, 네. 진짜 세 달 동안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지고 아, 뭐 사실 막 한 3개월이 아니라 3년이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보통 이제 2년 갔다 오고 나면은 좀 약간 휴식도 좀 취하고 또 네. 좀 놀고 싶기도 하잖아요, 보통. 근데 바로 작업으로 그냥. 아, 네. 작업도 하고 막 그냥 여러 가지 막 활동. 아. 네. 계속 병행하면서 아, 우리 지코 씨에게는 네. 작업이 노는 거다. 아, 그렇죠. 아, 저는 지금도 노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노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라디오예요. 아니, 작업할 때. 아, 죄송합니다. 지금 나오셔서 논다고 하시길래. 노는 기분으로 이제 해야 되지 않나요? 컬트쇼? 그렇죠, 그렇죠. 아,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네. 아, 그나저나, 뭐, 매드 몬스터가 지코 씨 네? 영상을 따라했다고. 아, 지코 씨가 이거. 상당히 불쾌했다고. 아, 불쾌하셨나? 아, 제가 그냥 대리인으로서. 네네. 불쾌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불쾌했다기보다는 저 정말 매드몬스터 아 이거 진짜로 아 이게 모르신들을 네 위해서 제가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네. 이게 뒤에... 제가 소집 해제하고 난 뒤에 이제 저의 어떤 활동을 알리는 이제 신호탄으로 제가 이제 짧은 이제 영상을 준비했어요 유튜브에. 근데 그거를 매드몬스터님들이 본인들도 이제 컴백에 맞춰가지고 그걸 똑같이 패러디한 거예요. 아 패러디했구나. 보통 매드몬스터가 하는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막 이 그 약간 좀 항마력 달리는 부분을 되게 극대화시켜서 하잖아요. 그러면 아 내 영상도 항마력이 많이 딸렸나 이 생각이 들면서 아 당했다 이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네 제가 네. 땀이 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참고로 했다라는 거는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영상을 너무 실제로 매드몬스터 분들 재밌게 돌아왔구나 지아코가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 해서 했다라는 네 그 특유의 호흡이 네네. 너무 킹 받으면서 재밌었어요. 네. 아 어쨌든 아, 킹은 받았네요. 시작합니다. 네. 리스타트. 우리 지코 씨가 한번 메몬 한번 따라해 주시면 안 돼요? Hi HI, Bien Co. 미안합니다. 네. 아까 킹 받네. 네네. 자 우리 지코 씨 홍보 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곡이 괴짜라고 해요. 네, Freak 괴짜입니다. 네. 이거 소개를 좀. 아 이 노래는 이 주제가 지구 종말을 하루 앞둔 도시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이제 막 다들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하는 그 혼돈에 가득 찬 모습을 제가 담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사 보시면 되게 그 그림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동이 벌어졌고 우리는 이제 다 괴짜다.
다 제각기 되게 막 아. 특이한 그 본인만이 가지고 있던 어떤 본능이 디플레이저들인가 아. 이런 것들을 막 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그런 곡이에요. 네. 어, 이게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코 씨의 이제 거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대요. 아 이게 뭔가 거친 모습이라기보단 제 앨범 그 타이틀이 제목이 이제 Grown as Kid라고 네. 그 다 그 키만 자란 아이라는 어.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앨범 이제 그 활동을 할 때 뭐 룩이라든지 뭐 저의 애티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좀 데뷔 초나 좀 아. 제가 20대 초반 때 했던 아. 그런 느낌들을 다시 과거의 제 모습을 재해석해서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오. 머리 스타일도 보면 막 그러니까. 그냥 괜히 삐죽삐죽하고 네. 염색도 네 막 이렇게 안 한 지 오래됐거든요. 처음 느낌으로 그냥 네 근데 그런 느낌으로 막 하면서 이제 막 그래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 게 이게 더 이상 나이 먹으면 이것도 이제 주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딱 이때까지다. 네, 그래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예, 예. 어 그리고 아까 밖에서 제가 잠깐 화장실 가다 봤는데 주원 씨 퇴근한 주원 씨를 잡아서 챌린지를 아니, 놀러 왔다면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 아, 그거 어떻게 봤어요? 아니 원래 지코 씨가 또 챌린지 열풍의 또 창시자잖아요. 맞아요. 왜 그렇게 다운돼 있어? 뭐가 네. 문제야, 세이섬 씨? 엉띵. 어, 일단 틀어. 일단 틀어는 계속 유지하시네요. 네. 일단 틀어. 일단 틀어. 어, 네. 어 이게 네. 이번 안무가 역대급으로 좀 힘들어서 네. 좀 챌린지라고 하면 좀 쉽게 따라할 수 있게 해야지 또 챌린지를 쉽게 따라하실 텐데 아 근데 이게 그 곡이 나오고 나서 이제 안무를 착안을 하잖아요. 아, 근데 그렇죠. 곡이 딱 나왔는데 이게 드랍송으로 되게 이게 조금 막 빡세게 만들어져가지고 근데 여기에다가 되고 좀 막 율동처럼 다 따라할 수 있게 하면 뭔가 이게 좀 모순일 것 같아서 저게 다 따로 노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 뭔가 챌린지라는 그 의미 자체를 좀 다르게 해석해야겠다. 어. 그러니까 도전 진짜 말 그대로.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은 연습을 와. 해서 해봅시다. 약간 아~ 이런 느낌으로. 네. 저도 그냥 챌린지였어요. 아무나 못 따라하는 챌린지가 돼버렸네 그러면. 어, 그러니까 이게 과제 도전처럼. 전국에 있는 지금 댄스 학원들이 이거 직후 챌린지 특강으로 여름 특강으로. 근데 주원 씨가 노래 잘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어떻게 잘 따라하던가요? 아 그래서 약간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어, 네, 약간 좀 도입부에 이렇게 손동작만 하고 이제 주원님께서 이제 약간 좀 저를 약간 어 뭐지 하면서 약간 신기하게 쳐다보고 약간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컨셉으로 우리 한번 좀 보여 그 어떤 챌린지인지 좀 네. 보여주시면 저희 다 아, 따라해 볼게요. 어 이게 근데 네. 즐겨우린 괴짜 하고 네. 그냥 하반신이랑 상반신을 다 쓰는 거라서 아 막 이렇게 네.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듯이 그러면 네. 한번 앉아서만 살짝 아 진짜 좀 허우적될 수 있는데 괜찮습니까? 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아, 진짜 안 보일 거예요. 여기. 하반신만 보여서. 나 이거 하겠는데? 잠깐만, 어, 가능할 거. 잠깐만, 나 아니 앉아서 아니야. 어, 서서 하신다고요? 서서. 어, 나가서 한 번만 같이. 가능하겠지. 아 근데 앉아서 보니까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서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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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요리디가. 연습 없었어요? 이상한 거 한다 이상한 거. 오, 오. 오. 네. 어휴 어휴. 아니 안 봤어요 저는. 어 그러니까요. 아, 너무 생각보다 잘하시고. 야 안 봤는데 어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거. 그러니까 호랑나비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때 아, 이게 모티브가 호랑나비에서 혹시 뭐... 하고 나니까 모티브가 호랑나비였다라는 거를. 아 그래. 아니 겹쳐서 조금. 아, 네네네. 쉽게 호랑나비라고 생각하고 챌린지 도전하시면 조금. 호랑괴짜로 어떻게 좀 호랑괴짜 지금이라도 이제 곡정을 괴짜나비 정도 어떨까? 괴짜나비 아, 잘 모르겠네요. 네. 아, 네. 전 어, 챌린지 많은 도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스테이시도 어, 뷰티풀 몬스터 챌린지가 있다고. 네 맞아요. 네. 뭐죠? 또 이렇게 신곡 설명해 주시면서 좀 뒤에 저희가 또 곽범 씨가 따라할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합니다. 네. 저희는 카피 머신이에요. 조금만 보여주면 다 합니다. 우와. 신곡 한 번. 네, 저희 뷰티풀 몬스터는요 사랑에 빠져 때로는 아프게 하고 또 치료해준 존재를 뷰티풀 몬스터라고 표현한 곡인데요. 네. 어, 안무를 윤희가 알려줄래요 그럼? 네, 저희 안무를 멤버들이 노래를 불러주시면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Yes I know.
Yeah, 넌 beautiful monster. 아, 이게 이제 오픈카 느낌이네요. 왜요? 너 문 열렸다. 열렸다가 방 만들어서 딱 꺾는 거. 밝힐 거야. 잘하죠? 아니 잘해요. 잘하신다. 춤 오래 쳤으니까 댄서였습니다 원래. 맞아. 원래 비보이. 아 그럼요. 팝핑도 하고 다 했죠. 그리고 우리 그 신곡 어때요? 좀 뭔가 제가 아까 잠깐 들었을 때는 네. 굉장히 강렬하더라고요. 음도 굉장히 높고.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음도 되게 높고 네네. 에너지가 엄청 강렬합니다. 아, 이 더운 날 이 열정적인 에너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시원하게 한번 들어 시원하게 우리 스테이씨 신곡 라이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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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무더위를 싹 날아가게 할 우리 스테이씨. 네. 스테이씨의 Beautiful Monster. 뷰몬이죠, 뷰몬. 뷰몬. 맞아요, 뷰몬. Oh, I'm 뷰몬, sorry. 뷰몬, 아, 뷰몬 Beautiful Monster. 네. 준비가 되는 대로. 어디 성씨입니까? 스테이씨.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아까부터. 어디 성씨입니까? 스테이씨. 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마치 퍼즐 같긴 해도 it's okay. 너를 떠올리는 향기는 so blue. Yeah, yeah. 나만이 알 수 있는 듯. No, no. 스윗한 내 attitude, 달콤한 얘기도 따사로운 앞뒷던 가끔은 차가워 cause I do. 너라고 있어도 I'm so cool. 사랑이란 이름은 용기가 필요해. You say no, yeah. 넌 beautiful monster. Oh, oh, oh. 넌 날 아프게 하고 또 치료해. Ooh. You say no, yeah. 넌 beautiful monster. Oh, oh, oh. Love is ooh, ooh. Love is ooh, ooh. 단 한 번만이라도 please be a man. Yeah, yeah, 머릿속 하얘지라 해. Yeah, hey, hey, hey. This is not a game, this is not a show. 혼자 꾸는 행복한 이 꿈. 복잡해, you're very ready or not. 답답해, because you out of control, yeah. 스윗한 내 attitude, 달콤한 얘기도 따사로운 앞뒷건 가끔은 차가워 cause I do. 너라고 있어도 I'm so cool. 사랑이란 이름은 용기가 필요해. You say no, yeah. 넌 beautiful monster. Oh, oh, oh. 넌 날 아프게 하고 또 치료해. Ooh. Yes, I know, yeah. 넌 beautiful monster. Whoa, oh, oh. Love is ooh, ooh. Love is ooh, ooh. 그래 난 monster, told you love under. What to call me, what is me outcome. Ooh. Yes I know, yeah. 넌 beautiful monster. 넌 날 아프게 하고 또 지루해. Ooh. 난 뷰티풀 마스터. 여러분 이거 음원 튼 거 아닙니다. 네. 라이브입니다. 야 지금 김명욱님께서 와 정말 라이브 진짜 너무 잘한다라고. 아 그리고 선우건님께서 너무 높아요. 근데 잘해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뒷부분에 애드립까지 키가 엄청 높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원래 이렇게까지 높은 노래가 아니었는데 네네. 저희가 두 개를 올리게 됐어요. 무슨 이유죠? 그게 처음에 녹음을 했다가 네네. 원래 이걸로 가자였는데 PD님께서 다시 재녹음을 하자고 하셨는데 그게 뭔가 에너지가 약간 약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약간 이제 키 다운 시켰을 때 약간 네. 좀 덜 신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러면은 키를 한번 올려서 한번 불렀다는 얘긴데 누군가가 불러서 저게 더 나은데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PD님께서요? 네. 누군가 멤버 중에 누군가 노래를 불렀는데 좀 높게 불렀을 때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저희 전체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지기 전에 네. 정해지기 전에 정해져서 알겠습니다. 네. 느낌으로 파트 분배 전에 네. 스테이시 죄송합니다. 그 율디가 좀 정리되면 다시 한번 해보면 그쪽 상황 정확히 모르니까 그렇죠. 내가 그쪽 PD가 아니잖아. 그렇죠. 네. 궁금한 건 있는데 저희가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나는 이 뭔가 드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딱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 없습니다. 지금 빨리 또 이제 지코 씨의 또 괴짜도 한번 라이브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릭! 괴짜! 야! 지코 괴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지코! 지아코! 지엔코! 2 Let's get it. Let's get freaky. Let's get freaky. Let's get down. 치고 조마까지 D-1 하루 아침에 멸종 위기 중 왕자 너를 안 뒤집어 저 사람들세 우리 다 됐어 어차피 멀리도 막 못가 내 마이크로폰이 너의 컨트롤 타워 이 지구의 주인공이 어딨어 시민이 모두 가이 숲에 밭이 댕길 거리 장악해 너를 켜박하던 이승의 끈을 잘라내 경범 뜨거운 춤판을 버려 뼛속 엔터테이너 우아치 경인 과몰입 너들 약종 눈에서 레이저 Republic of Korea 여기 내 알고리즘에 점점 Who cares 전부 한패거리야 소동이 벌어졌고 지겨 우린 괴짜 Oh yeah Oh yeah 다 뱉고 즐겨 우린 괴짜 Oh yeah Oh yeah oh yeah 다 뱉고 즐겨 우린 괴짜 Sing it la de la de 자리서 이탈해 모두 제도 꼼박 같아 제도 꼼박해 Every moment planet 터지는 빵빠래 줄줄이 마탱이 가네 Yo, it's not a festival 어머니 다치면 새끼말 이건 신의 계시야 추모끼리 합맞춰 게릴라 yeah. 아슬아슬한 술 We gonna make you scream 대박의 생각 추모쳐 힙스터 팝스터 모두가 extract 내 울림 통해 땅덩이가 진동해 인야 코스튬 벗고 바로 좀비 물찍어 액션 휘뜨는 소리 후끈거리지 마침내 끝난 yeah 360도 불통이 튀어 재가로 날려 player Republic of Korea 여기 내 I go with them 의 점점 Who cares 전부 한패거리야 소동이 벌어졌고 즐겨 우린 괴짜 Oh yeah Oh yeah oh yeah 다 뱉고 즐겨 우린 괴짜 Oh yeah Oh yeah oh yeah 다 뱉고 즐겨 우린 괴짜 Sing it la de la de 자리 서 이탈해 제도 꼼박 같아 제도 꼼박해 Every moment planet 터지는 빵빠래 줄줄이 망탱이 가네 즐겨 우린 괴짜 즐겨 우린 괴짜 지아코! 네. 자,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회장님께서 와우 역시 지코다. 안우 형님께서 지코 진짜 오지게 잘한다. 패션 관련 문자도 좀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최형권님께서 근데 지아코 씨는 왜 혼자 겨울이에요? 밖에 폭염인데 덜덜덜덜. 강서리님께서도 안 덥나요? 페피들은 더워도 참는 건가? 아 이거 스타일리스트 분이 오늘.
지금 이 왜 이렇게 덥게 입었는지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갖고 오신 거죠? 네, 저 오늘 그냥 급하게 막 나오는데 너무 이게 밖에 이렇게 이렇게까지 더운 줄 몰랐어요. 아, 그래요? 이 정도면 스타일리스트가 겨울잠 자다 어저께 깬 거. 자, 우리 광고 듣고. 야, 두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오로롤라 오로레이로 이레이로 오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오로롤레 오로레이로 이레이로 오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네, 특선 라이브 지코 스테이씨와 함께 4부 시작합니다. 네네. 지금 출근길 기사 사진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지코 씨. 지코 후디의 비니까지 폭염과 정면 대결. 아니 아니 폭염과의 정면 대결을 하세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도전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하, 챌린지. 네네. 아, 오늘도 이제 날씨와의 챌린지를 좀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코 씨가 뭐 덥게 있는 챌린지를 진행 중인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네. 스타일리스트가 이제 도전하는데 이제 저를 통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스타일리스트한테. 그때 오늘 계절감 생각하자고 했잖아요, 서현 씨. 계절감. 계절감. 계절감이 좀 없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후드티를 이제 입고 오셔가지고 아 타는 거를 되게 이렇게 햇빛 받아서 타는 거 싫어하시나 보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 전혀. 저는 이제 더위를 굉장히 잘 타서 그리고 심지어 저는 땀이 많은 편이라 무대 한 번 하면 그냥 그러니까 엄청 흘리죠. 네, 속된 말로 이렇게 터진다고 하죠. 그렇죠. 땀 터진다고. 줄줄 터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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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멈춘 때까지 한참 걸리잖아요. 또 과제. 워터밤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쏘는 그 물에 젖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땀으로 다. 아, 땀 샤워. 우리 스테이 씨도 이제 출근길 기사가 나왔어요. 스테이 씨 상큼한 인간 비타민. 오, 지코 씨랑 상반되네요. 같은 기자분께서 올려주신 것 같은데. 네. 정말 시원한 여름. 네. 그리고 우리 지코 씨 출근길 사진은 추운 겨울. 정면 대결. 어, 이 기자분께서도 올리시면서 좀 헷갈리셨겠어요. 잠깐만, 이거 내가 잘못 찍어. 작년 겨울에 지코씨 사진인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어, 근데 뭐 지코씨는 다 오케이가 됩니다. 네네네. 우리 4862님께서 근데요 뷰몬 춤 치료할 때 약 먹는 동작인가요? 라고. 오, 네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네. 치료해. 아, 이게 무슨 약이죠? 알약이요. 어떻게 한 번에 좀 생각도 좀 하실 수가 있는지. 아, 먹기 전에 이렇게. 네네네. 저는 김치 이렇게 뜯어서. 아, 긴장하고. 보통 알약을 이렇게 해요. 우리 알약은 저는 이렇게 이렇게 먹으니까. 아, 오늘부터 이렇게 먹어봐야겠다. 나의 이상균. 그렇게 먹으니까 더 약간 몸에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팔뚝에 힘 꽉 줘가지고. 아, 좋네요. 저는 안 되겠네요. 팔뚝까지는. 네. 아, 괜찮아요. 살이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뷰티풀 몬스터 안무를 라치카가 맡았네요. 와우. 네. 가비 씨가 직접 안무를 알려줬나요? 네, 가비 쌤이랑 리안 쌤이랑 심희지 선생님께서 오셔서 네. 저희를 항상 이렇게 알려주시고 쇼케이스 날도 오셔서 같이 챌린지 맞아요. 찍었습니다. 오. 내 동생 가비. 네, 가비. 시은 씨 아버지인 박남정 씨가 스테이 씨 네. 안무를 자주 커버하던데. 네. 네. 이번 뷰티풀 몬스터 안무도 연습 중이신가요, 혹시? 아, 이거 비밀인데. 네, 연습하라고 했어요. 아, 비밀인데. 그리고 사실 1차라고 해야 되나? 저한테 또 영상을 보내시긴 하셨어요. 검정색 이렇게 하고 있다. 확인을 중간중간 하세요. 중간은 점검. 네. 아, 원래 옛날에 처음이 에이셉 커버였나? 그 에이셉 커버 맞아요. 할 때는 되게 그 아빠의
약간 친한 삼촌분들이랑 어디 야외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촬영해서 그걸 편집해가지고 되게 컨셉 있게 어떤 약간 영상을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엄청 열심히 해주셨네. 네, 그때는 그게 처음이었는데 그걸 보고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약간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는. 왜 그래서 창피해요? 열심히 했는데. 아, 그게 약간 영상이 약간 뭔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봤을 어떤? 때는. 아, 조금 아버지의 실력이 좀 부족했나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영상 제목. 그러니까요. 선배님이신데. 근데 춤을 검사한다고 하니까. 아, 씨가. 약간 한 사랑 산악회 그런 느낌이었나. 아, 그런 그런 컨셉이었을 수도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나 보다. 네? 지금 박남정 씨가 욕심이 네. 좀 나가지고 네. 이거 그 커버 영상을 찍으러 해외 로켓까지 간다는 지금 소문이 있는데. 이 커버를 위해서. 네네. 어, 그런 소문이 어디서 났죠? 제가 냈어요, 방금. 아, 그렇구나. 안 나겠네요, 소문. 네. 막 던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우리 방청객 문자가 왔는데 3993님께서 세 번째 줄에 앉아있는 방청객입니다. 아이돌을 꿈꾸고 있는 중학생인데 스테이씨 분들에게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어디요? 아, 저기 있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방청객분에게 조언을 한번. 스테이씨. 아이돌. 네. 와우. 이게 진짜 조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조언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그냥 대표로 딱 한마디 해주세요. 열심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 제일 어려운 말. 제일 어려운 말. 열심히 하시면 된다. 네, 열심히 끈기 있게. 아, 세상에 제일 어려운 말이 열심히 하라는. 그렇죠. 거. 우리 네. 지코 씨도 이제 아이돌 선배로서 우리 한마디 해준다면 조언을 해준다면 회사를 잘 만나.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진짜 중요한. 진짜 중요해요. 스타일리스트도 잘 만나야 됩니다. 해절감 있는 분으로. 아, 저는 저희 스타일리스트 너무 좋습니다. 아, 서현 씨. 좋죠. 아, 좋죠. 놀리려고 하는 거 장난이죠. 적으셨어요? 계절감? 메모. 지코 조언 계절감. 지코 씨가 이제 우리 코즈 네.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아, 지금. 네. 보이그룹 제작 중이시라고. 오. 네. 와. 네. 제가 와.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된다. 지코가 제작하는 보이그룹. 이거 네. 힙합 그룹인가요? 그럼 아니요. 힙합 그룹 아니고요. 발라드 그룹은 아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그런 그룹을 만들려고. 와. 장르 구별 없이 올 장르. 네, 그렇죠. 왜냐면 그러면 어떤 장르로 이제 딱 처음부터 정하고 가면 다른 노선으로 갔을 때 좀 사람들이 방향성이 바뀌었다. 그렇죠. 막 이러면서 막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올라운드. 처음부터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카테고리를 넓혀 가지고. 근데 중요한 게 아직 지금 보이그룹 내년 안에 데뷔를 해야 되는데 래퍼가 없어요? 지금? 아,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어쨌든 저희가 힙합 그룹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룹 내에 래퍼가 있어야지 사실상 이제 뭔가 이제 무대가 좀 더 다채로워질 네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래퍼를 막 몇 년 동안 막 구하고 있었는데 안 본인이, 나타나더라고요. 본인이 이게 선이 높은 거예요. 본인이 랩을 너무 지금 정상권에 있으니까 누가 하는 랩을 들어도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 어느 정도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여차하면 내가 들어가겠다 아닌가요? 그래서 여차 상황 보고 요 자리 요거 안 채워지는데 가능성 있어요. 큰 그림. 왜냐면 요즘에 또 막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리부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번 더 그래서 이번 그림을 그렇게 냈네. 다시 돌아가자 신인 때로. 그래서 이제 그 막 뮤직비디오도 막 그렇게 쳐 처음 돌아가고 지가 데뷔하려고 지아코. 그래서 조만간 프로필에 출생년도 지울 예정입니다. 야, 너무 재밌네. 네. 우리 스테이씨는 성덕 그룹이라고요? 네. 아, 좋아하는 아티스트랑 만났다고. 네. 아이사 씨가 이제 현아 씨 네. 팬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현아 씨 팬 사인에 간 영화 그 영상이 네. 화제가 됐다고요. 데뷔 전에. 네, 데뷔 전에 갔었는데 저도 모르게 데뷔 후에 어떤 분께서 이걸 찾아서 올리셨더라고요. 아, 찾죠. V하고 있어요, 뒤에. 네. 아이고 부끄러워. 어땠어요? 이렇게 처음에 이제 데뷔하고 만나잖아요. 네, 안 그래도 활동이 두 번이나 겹쳤어요. 이번에도 겹쳤었는데 뭔가 따로 얘기 같은 건 잘 못하고 그냥 눈 인사로 찡긋 해주셨습니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알고 계세요. 현아 씨도 알고 있는 거죠? 네. 뭔가 멋있다 근데 가면서
이거죠?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약간 답으로 보답으로 아이사 씨도 사인을 해서 드리지 그랬어요. 에이 제가 어떻게 또 그럽니까? 제가 또 괜한 소리를 했고. 아닙니다. 우리 시은 씨는 아이유 씨의 엄청난 팬이라고. 네 맞아요. 네. 엄청. 실제로 만난 다음에 그 막 눈물 펑펑 흘린 그 장면이 네?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아 너무 부끄럽네요. 된 거죠? 아 전날로 돌아간다면 진짜 안 울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뭔가 어릴 때 꿈 가수 꿈 꿀 때부터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이었고 약간 롤모델이었고 이래서 네. 저는 근데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내가 가수로 데뷔해도 직접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는 것보다 그냥 멀리 팬으로서 아 있지 내가 어떻게 만나서 네. 그러겠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생각보다 일찍 시상식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그 날도 아이 저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이랬는데 매니저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약간 되게 많은 생각도 들고 뭔가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 맞아요. 이게 이게 갑자기 동경하던 분을 맞아요. 만나면 네. 정말 막 감동도 되고 막 네. 떨리기도 하고 네. 오만가지 감정이 다 들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처음에 개그맨 되고 김준호 선배를 처음 본 날 네네네 네. 기억이 안 좋아요. 은호 형님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 이 와중에 이딴 문자가 왔어요. 오종주 씨께서 의대이십니까? 스테이시입니다. 아까 아셔서 아까 내가 했잖아요 이거 네. 오동주 씨. 아. 이게 아재 개그였어요? 아 아재 개그네. 그렇네요. 윤 씨가 아재 개그 좋아한다고. 네? 아 이게 조금 잘못했어요. 제가 아재 개그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멤버들 이렇게 웃겨주는 걸 좋아한다 제 뜻이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뭔가 써가지고 네 아재 개그를 해가지고 웃겨주는 네. 걸 좋아한다고 하나만 해주세요. 아 근데 이게 아재개그가 아닌데 괜찮나요? 아니 네, 다 상관없습니다. 네. 요즘 자주 밀고 있는 건 오리가 얼면? 오리가 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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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가 얼면? 오리가 얼면? 얼면? 아 오리가 꽁꽁 얼면? 네 오리가 언덕 이래가지고 언덕? 아 언덕 영어로 덕 네. 그죠? 아 네 좋습니다. 덕이요 덕 자, 덕 말고 네 수습해야 되니까 빨리 라이브 하세요 이제. 네. 지코 씨 옆에서 입을 막으셨어요. 언덕에서. 아니요. 우리 스테이 씨. 네.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얼면 언덕이라고 언덕. 하셨던 우리. 야. 요새 제가...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언덕 올라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네. 땀도 많이 나고. 겨울에는 언덕 올라가기 쉽지가 않죠. 우리 스테이 씨 라이브로 들려드릴 노래. 아 너무 영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 네네. 스테이 씨의 ASAP. ASAP.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ASAP. 난 누구에겐 done 그 눈썹 다른 먹기 다려줘. 원래 나는 좀 참을성이 없는 몸 솔직한 게 좋은 걸 but you gotta know yeah yeah 부끄러워하기만 해도 싫었어 tricky 멜론가 착한 거는 나도 구분해 yeah 반짝할 거면 시작도 없는걸 내가 생각해도 ASAP 내 부초감이 완전 나와 똑같아 나만 잘 알아줘 ASAP 꽃 때문에 내칼 고만이 눈앞에 나타나줘 ASAP ASAP 눈앞에 나타나줘 No I'm not picky 같은 까탈스럽대 It's okay But I care 거세 높지 아닌데 이해하게 될걸 너만 나타나면 So baby hurry up I'm just waiting on 매콤하기만 해도 싫었어 Tricky 그만 그런지 진심인지 나도 구분해 yeah. 타오른다면 쉽게 꺼지는걸 내가 생각해도 ASAP 내 분초감이 완전 커피 나와
느낌인 걸까? A beautiful, a beautiful air.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걸. So where you at? 기다리고 있는데. ASAP. 조수아 씨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진짜 너무 더워서 숨도 못 쉬겠는데 스테이씨 보니까 이렇게 청량해질 수가 있나요? 라고 네, 해줬습니다. 김지웅님께서 에이 쌤 내 통장잔고 반쪼가리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어 맞아요. 네. 한 번만 우리 한번 들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네. 하나 둘 셋. 에이 쌤 내 통장잔고 반쪼가리. 진짜 진짜네. 진짜네 이거. 이 고퀄로 이렇게 이상한 가사를 들으니까 웃기네요. 그러니까 우리 세훈 씨가 또 문자 하나 또 읽어주세요. 네, 조수환님께서 오늘 진짜 너무 더워서 숨도 못 쉬겠는데 스테이씨 보니까 이렇게 청량해질 수가 있나요? 다음부터 제이 씨가 또 읽어주십시오. 9919님께서 치코님 이번에 솔로로 음악 나가는데 엔딩 포즈 때문에 고민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혹시 엔딩 포즈 장인이신 스테이씨 분들이 추천할 만한 포즈가 있을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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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가서 실제로 거기서 하면 너무 재밌긴 하겠다. 우와. 이거 하나 추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아무래도 이번 신곡 제목이 괴짜니까 괴짜를 표현해 주시는 게 이런 손동작이랑 같이. 아 어떻게? 뭔가 추천을 하나 포즈를 포즈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약간 이걸 귀엽게 그러면. 너 미드가 맞다. 앙앙. 앙앙. 아니면 이거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손가락에 그 조커 입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그려 가셔서 마지막 엔딩 때 괜찮다. 마지막 하나면 우리가 라이브 때 지코 씨 라이브 딱 확인할 거예요. 하면서 마지막에 보여 주는 거야,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거 연습. 엔딩 때요. 엔딩 때 하고. 하하하하. 씨 아무거나 또 다른 거 하나. 그러면 하트를 이제 팬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보라트를 귀엽게 날려주시는. 아, 네. 아, 네. 노래가 좀 이렇게 세니까 마지막은 이렇게 귀엽게 끝내는. 귀엽게 끝내는. 약간 이까심 느낌. 그렇죠. 네네네. 우유 한 잔 마시듯이. 지코 씨 표정 굉장히 안 좋아졌어. 네. 아 제가 생각하는 괴짜는 괴짜 하고 막. 그건 아픈 거잖아요. 괴짜잖아. 네. 자 좋습니다. 자 지코 씨 분들은 모실게요. 네. 아니다. 오케이. 그 말은 그렇게. 자, 네 오늘 지코 스테이씨 두 팀과 함께했습니다. 스테이씨 먼저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스테이씨였습니다. 무슨 노래죠? 아무 노래 라이브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코 씨도 인사 먼저. 아 이거 마지막이네. 네, 마지막이 마지막 곡이 됐어요. 균기가 없어서 네, 저희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네, 이 곡을 끝으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지코였습니다. 관객분들이 있으니까 확실히 네, 좋습니다. 예.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그 반대로 Bluetooth 켜. Yep.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것도 아무 노래 나 일단 틀어
아무도 못해 it's so boring 아무래도 we're fish가 시급한 듯이 쌓여가 스트레스가 배꼽 빠질만큼만 폭속하고 싶은 날이야 You're what a mother 서디야 널 올 때 병맥주랑 가끔 넘게 사와 허분 구미가 잘난 단결 우리 집 거실로 발락 모여 왜 부인은 요병 차단시켜 밤새 수다들 시간도 모자라 누군 힘들어 죽겠고 누군 축제 괜히 시순생수 I want my goose back 좀 전까지 억차지 girl 하다 한 명 두 명씩 자리 왜도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이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인가 왜도 그리 재미없어 What?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그 반대로 Bluetooth Yo everybody say 아무 노래나 일단 들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바다엔 창밖은 쳐다도 안 봐 회가닥해서 주태를 부려도 No worries at all 이미지 왜 챙겨 그래봤자 우리끼린데 르기 전에 my pants bed 20대가 어마어마한 멋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 You look nice 기름 high up 이 꿈은 그냥 코미디 이렇게 무해한 파티 처음이지 만감이 교차하는 새벽 2시경 숫자가 감정이 송도리 쳐 왜도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인가 왜도 그리 재미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대로 Bluetooth 켜 Everybody say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곡 더 아무 노래나 일단 dance time 에러, 에러, 에러.